말도 안 되지? 그러면 이 안에 접수령이 있다는 거예요? 일로 넘치셨어요? 네, 여기랑. 아이고, 여기하고 네. 또 어디로 넘치세요? 저기 쪽하고. 들어와서 한번 넣어볼까? 네, 넣어보겠습니다. 면을 내가 좀 볼게요. 좋아서 오케이. 좋습니다. 안에 물이 차있네. 그러니까 배관 속에 물이 차있을 수 있는데 기울기가 안 좋으면 노란색 덩어리들. 저 기름들이 죽처럼 지금 이제 안쪽에 막혀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저 뒷부분을 뚫어야 이후 구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니다. 넣어주세요. 저 일단 여기서 더 내시경 넣어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서 진입이 안 되는 거죠? 조금 살짝만 뒤로 빼고 이 위치를 탐지해 볼게. 그동안 좀 쉬고 있어. 집 아닌지 집 밖인지부터 확인을 해야지. 옆집 방향까지 건너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이 집에서 시작돼서 옆으로 가서 3호, 4호 쪽까지 가서 나가든가 1, 2호 쪽을 가서 저 오수바지 쪽으로 나가는데 옆집이 문제가 없다면 이 집에서 이 집으로 넘어가기 전에가 주로 막혀서 1호 라인에서 쓰는 게 이 집으로 영리한 걸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작업을 왔다 갔다 해서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이게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아까보다 맑아졌네. 네, 잘 보이네요. 아까 샤프트가 안 보였었는데. 이게 지금 기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훅 당기면서 작업할게요. 네. 갑니다. 네. 손목이 진짜 아파요. 네? 손목이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 돌려주세요. 네. 있어. 뭐 걸렸나 봐요. 교대하시죠. 제가 이제 제가 천천히 위로 넣어볼게요. 오케이. 잠깐만요. 배터리를 가져. 그 저기 배터리 네. 큰 거 좀 가져. 네. 고맙습니다. 저는 마시겠습니다. 시원하고 맛있다. 자, 이거 바깥에다 혹시 충전할 때 있으면 그거 빼서 나. 이거 먹고 와. 네. 먹고 들어와. 기름이죠? 기름이. 앞쪽도 다 기름이고. 보이시죠? 네네. 천장에 붙어 있는 기름들. 지금 터널을 뚫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딱 껴있는 느낌? 샤프트를 살짝 돌려줄. 스톱. 아, 이거 뭐야? 행주? 어? 행주 같은 게 없겠네. 돌려보자, 살짝. 돌려볼까요? 와, 이게 행주예요? 수세미네요. 아, 수세미네, 진짜. 우와, 양도 엄청나고. 뭔가 헝겊 수세미하고 현 수세미가 이건 배관 모양 그대로 맡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와, 엄청나네. 네, 너무 많아요. 결국은 합류해서 같이 나가는데 저게 주 원인이었었고 물론 기울기는 안 좋아. 그러니까 물이 차있지. 것처럼 문제는 이 다음 구간, 앞으로 접근하는 이 다음 구간은 배관이 없어요. 흙바닥처럼 보여요. 어떤 집수정 같은. 근데 그 공간에도 지금 물이 가득 차있잖아요. 이미 공간으로 떨어진 다음에 어디 구멍이 있는 건 찾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저 집 안쪽이에요. 내시경이 지나간 쪽이. 그러면 그 집 안에 어딘가가 뭐 오래된 집수정이나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옆집도 막혔어요. 죄송해요. 아, 그러면,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럼 이해가 돼요. 옆집도 여러 번 죽었다고요. 그건 만나는 거죠. 이게 합류하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그 집 밑에 있는데 그 집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 저기로 똑같이 차올랐을 텐데 이 구멍으로. 사장님, 네. 옆집 혹시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삼촌.
어머님 잠깐만 볼게요. 예예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였네. 여기?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이 안에 집수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대관이 끝났어. 우선은 지금 저 집은 베란다는 봉해 놓으셨고 싱크대는 물이 잘 안 빠지고 욕실은 훨씬 저 뒤편에 높은 곳에 있어요. 세탁기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쓰면 일로 넘치는 거예요. 여기 낮으니까. 저희가 물을 쓰니까 세탁기를 쓰니까 넘쳤잖아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직 남아있는 기름 때문에 좁아져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여기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이 집수정 안에 문제 때문에 물이 못 밀려 내려가니까 넘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세탁기가 넘친다. 그러면 결국 여길 까서 해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거기 차오른 한번 봐줘요. 이쪽 보고 있을게. 지금 보시면 저희가 배관 속에 있는 이물질도 다 제거하고 기름도 다 빼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가 아니에요. 보셨던 그렇죠. 그 아래 그 물이 빠져줘야 되는데 늘 차 있는 게 문제인데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지는. 지금은 저희가 저기를 넓혀놔드렸지만 기름이 다시 차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짧은 기간에 또 반복이 된다. 그러면 공사를 보게 하셔야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